할 선도 지금 같은데. 국민이 사실을 지금 이 부분을 고민할지 모르겠는데, 기대할지 모르겠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네. 이 단일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관점 있게 보는 게 새정치 공동선언이에요. 예, 맞습니다. 이 새정치 공동선언이 과연 국민의 염원, 국민의 기대를 얼마나 담고 있느냐. 그리고 이거에 더 중요한 게 실천 강령. 새정치 공동선언만 발표하면 나는 무효라고,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.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당 만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나왔습니까? 그렇지만 다 실천된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. 실천 강령까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. 그 부칙에. 네. 네. 저는 그렇지 않으면은 태도난마에서는 그 새정치 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. 예, 아마 어떻게 보십니까, 새정치 공동선언? 그 점에 뭐 토를 달 사람은 별로 없겠죠. 뭐 너무 중요하고도 당연한 얘기를 하셨는데, 교과서도 아마 첫 장쯤에 나올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, 우리 정당사 한 70년 되나요?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. 미합집산 많았고, 큰 선거 앞두고 간판 바꿔 달거나, 누가 당의 저 당수 자리에 오르느냐에 따라서 당 칼라가 바뀌고, 또 명분 없는 합당도 하고, 갑자기 또 쪼개지기도 하고, 이러다 보니까 실천 강령 뭐 있었어요. 그 실천할, 말 그대로 실천할 시간도 갖지 못했고, 그래서 실천 강령 같은 거 보면 당명 겉표지만 바꿨지, 속은 그냥 그대로 전수되기도 하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 많았죠. 계속됐죠. 뭐 DJP 때에도 사실 의원내각제를 전제로 해서 DJP 연합이 됐는데 결국은 실천을 파기됐죠. 못했죠. 파기했죠. 항상 그렇습니다. 당 만들 때도, 열린우리당 만들 때도 그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러나 뭐 1년 했습니까? 몇년 만에 없어졌지요. 우리나라 이난 새정치 공동선언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지만은 이것이 더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게 네, 더 뭐, 그 중요하다. 점은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.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후보의 정치 쇄신안 혹시 이번에 발표된 거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,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좀 주도해 보려는 또는 가장 큰 이슈이자 빅 이벤트인 단일화로부터 뭔가 다른 얘기로 좀 국면을 바꿔보려고 하는 이펙트로서는 약했지만 지금 각 캠프에서 내놓는 안은 다 지고 지선하고 미덕들입니다. 전부 좋은 예, 내용이에요. 좋죠. 과거의 구정치에서는 뭔가 벗어난 내용이고요. 예. 국민들이 야,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기자들이나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도 바랬던 내용인데. 그 최소 공약수들만 확실히 이행이 돼도 우리 정치가 한 스텝쯤 나가는 것, 그리고 어느 정도 질적 변환하는 건 맞습니다. 그런데 개헌론을 던지기에는 좀 부적절한 타이밍이었다. 아, 4년 중임제 개헌론을 언제, 그러면 타이밍이 언제가 좋습니까? 차라리 야권 단일 후보가 정해진 이후에 이제는 정말 진검 승부를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때 지금 그러니까 야권 단일 후보가 정해지고도 공식 캠페인 기간 한 23, 4일 남으니까 그 23, 4일 동안에 의제를 끌고 가는 능력,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를 계속 사람들 입초시에 오르내리게 하는 능력, 이른바 이슈 파이팅 능력 차원에서 써먹을 카드가 하나 필요한데 개헌은 그때 해도 괜찮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때 뭐또 히든 카드가 남아 있겠죠. 뭐 그거야 모르죠. 근데 하여튼 안철수 후보의 이 타이밍 잡는 거에는 아, 박근혜 그건 후보가 못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. 박근혜 후보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직업적으로 정치를 해왔던 정치가 원래 타이밍 반, 그다음에 정서 반 아니겠습니까? 지금부터 10년 전에 노무현 후보가 그 우여곡절과 부침을 겪으면서 드라마틱하게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과정 일관되게 흐렀던 게 감동이죠, 감동. 감동을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. 전혀 낯선,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정서의 폭발적 교류 또는 교감. 이게 감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가 뭐 15세기 광해군 때 시절의 얘기인 광해 그 영화를 보고서 가끔 울기도 하거나 동조되는 게 뭐겠습니까? 감동이죠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는 전혀 그런 거 전혀 없어요. 없지요. 완전히 실종돼 버렸어요. 이유는 후보 단일화 때문이에요. 이슈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. 그런데 후보 단일화, 그래서 양강 체제가 정해지고 나면 뭐 이제 어차피 군소 후보들 그 포션은 그냥 있는 거니까 그때 되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진검 승부고 이슈도 하나 있어야 할 것이고 설령 그동안 기재기되었던 것 중에도 이번 대선에 아주 필요하다고 하면 끄집어내서라도 다시 한번 해야 하는 건데 개헌은 그런 점에서 해볼 만한 얘기였다고 보는 것이죠. 근데 시간적 타이밍이 좀 빨랐다면서요. 그러니까 이후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죠.
이렇게 타이밍 잘 잡는 분들도 한 번은 또 타이밍 못 잡을 때도 있겠죠. 뭐 광주 전남대 강연 같은 데 가서 자 6일날 만납시다 단독 네. 뭐 이런 제의하는 거 보면 참 놀랍죠. 네. 네. 지겨울 때 되면은 한 번씩 딱딱 타이밍 잡는데